여러분들의 스마트한 신차 구매 가이드 카인슈타인 김은현입니다. 자, 오늘 안내해 드릴 차량은 테슬라 모델 3 빠른 출고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원래 자동차 판매 브랜드가 아니었는데요, 최초 우주산업 스페이스X 관련으로 주목받던 회사였고, 이후 로드스터 차량이 처음 출시를 하고 이후 모델X 그리고 모델3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오늘 차량은 현재 테슬라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이고 제일 마지막으로 출시된 차량이기도 한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차량입니다.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은 미국에서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당시 엄청난 주목 및 인기를 끌었는데요, 전기차의 단점이었던 완충시 짧은 항속거리도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대륙이 넓은 미국에서는 역대급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20년도 3월에는 벤츠 E클래스 그리고 BMW 5시리즈를 앞서면서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한 수입차 랭킹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 테슬라가 유명한 이유는 완충시 긴 항속거리 말고도 매우 높은 인공지능의 자율주행 레벨이 탑재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델3는 이번 신형 출시를 거치면서 차량 가격이 소폭 상향됐는데요, 겉모습만 본다면 크게 특징이 없는 동글동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모델3입니다. 다른 전기차 대비 편의성도 좋고 내부 공간도 넓은 편인데요, 게다가 테슬라의 진보한 기술력의 탑재로 전기차 세단 중에서는 프리미엄이란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신형 출시 가격이 조금 인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그래도 50%는 지원받을 수 있고, 리스나 장기 렌트 구매 시 빠른 시간 내에 출고는 물론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고 확인이 될 때면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를 주시고 평소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모델3 롱레인지는 연비의 효율성도 좋고 충전 시 소요되는 충전 시간도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다 보니 유지의 번거로움이 덜하고 비교적 쉽게 관리하는 게 가능합니다. 처음 출고 시에는 단차가 잘 맞지 않고 뭐 이에 이슈로 언론의 질타도 꽤나 받은 테슬라 모델3인데요, 이런 이슈들은 신형 모델이 출시되면서 완벽에 가깝게 출고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의 대표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오토파일럿 기능까지 탑재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운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내 15인치 디스플레이 적용으로 차량의 인포 및 출발까지 모두 컨트롤이 됩니다. 엔진 대신에 배터리가 탑재된 자동차이다 보니까 전면 후드에는 트렁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듀얼 모터 탑재로 인해서 더욱 출력과 항속거리가 업그레이드 되었고 엔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엔진오일이나 소모품 교체도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모델3 롱레인지의 최대 항속거리는 무려 494km인데요 이제 막 출시가 되고 있는 다른 브랜드 전기차 모델보다 훨씬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반도체 이슈는 독일 3사는 물론이고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차까지도 전체적으로 차량을 받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게 된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오늘의 차량은 최첨단 시스템으로 보통 차량들보다 반도체가 더 많이 탑재되는 자동차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구입 자체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카인슈타인에서 이번 모델3 뿐만 아니라 모델Y까지 특판 상구매 물량을 대량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높은 수준의 보조금과 가격적인 혜택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주일 내에 출고까지 가능한 빠른 진행까지 모두 준비를 완료해 놓았기 때문에 구매 의사만 있으시다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소 긴 대기 시간 때문에 테슬라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상담 번호를 통해서 신속히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